이번 영상에는 격투기 선수로 돌아왔습니다. 항상 브이로그만 요즘 찍다가 다시 이렇게 경기가 잡히게 돼서 멋있는 격투기 선수였던 그 패교회 때 옐로우 몽키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설렙니다. 제 상대는 빅마우스 김동규 선수입니다. 아마추어 막 세미프로 정도 됐을 때쯤에 정말 멋있는 선수였고 그 시절 챔피언은 아니었더라도 챔피언보다 더한 트래시토킹과 이미지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의 1등 선수였습니다. 정말 김동규 선수가 승낙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블랙컴뱃 넘버링 12경기에 뛸 자격이 없었던 옐로우 몽키를 이렇게 큰 넘버링 무대에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블랙컴뱃과 빅마우스 김동규 선수에게 너무 감사한 말씀 올리며 우리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될 만큼 좋은 경기력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격투기로 설렘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훈련해서 9월 28일 날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뜨거운 감정 만